그 유대인들은 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불경건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우리가 이 세상 살때 맨날 딱딱한 역사책만 보나요? 문학책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신문 종류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는 어찌 보면 그 구약을 그림자와 예표로 보고 신약을 실체로 볼 때에 구약과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즉 솔로몬 왕 그리고 신부를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그린 것으로 볼수 있죠.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그 호칭이 7장이 넘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그래요. 귀한 자에 따라. 1절 봐봐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여기서 보면 귀한 자에 따라. 근데 이제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에 따라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이런 칭호가요. 제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태어났다는데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그렇게 혼인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가 비천하고 경멸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얼굴이 시커멓고 의붓 오빠들이 막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목동 일도 해야 되지, 그 포도 온도 갖고 와야 되지. 그런데 경멸받을 만한 사람을 신랑 대신 예수는 결혼을 해줘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림자의 예표로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는 신약 시대의 실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비천하고 경멸받을 만한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혼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그래서 우리를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는, 신부가 비록 신랑을 좀 배신할 만하고 살짝 곁길로 가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고, 그죠? 그리고, 신부가 조금 못나 보여도 그냥 이쁘게 보여지는 거야. 그 신랑이 눈이에요. 얼굴 까무잡잡했대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도 일 많이 해갖고 여러분 손이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먼저 손 내밀어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부촌에 가갖고 설교하고 딱 악수를 하면요 손이 막 부들부들부들해요. 근데
빈민목해지에 가갖고 악설 따가잖아요. 그러면 파출부도 하고 막 별걸 다 하기 때문에 응? 요즘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손을 딱 만져보면 아주 거칠거칠 이래요. 막그 막노동하고 오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이뻐 보는 거예요. 이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신부를 그냥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흠 많은 우리를 이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에서 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쁨을 받았느냐.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아가서 5장 보면은 신부가 마음이 살짝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아유 우리 신랑 내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에 더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는요 좀 초점을 회개로 맞추세요. 회개. 주님 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 아주 완전히 돌변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요 복음주의라도 우리 교단이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통 보수 신학이라고. 어제 그 얘기 들었어. 어제. 도대체 그쪽 교단과 그쪽 신학교 출신들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신대 출신이나 간신대 출신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열린 보수지, 열린 보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저하게 돌아오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헌금 설교도 않고, 뭐술 담배 누가 한다고 해도 그에 관련된 설교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이막그 주당들, 꼴초들이 한 1, 2년 만나면 싹다 끝내. 그거 희한해요. 그 굳이 율법적으로 설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 하나의 춤으로 이제 막 드러나요. 춤을 추는데 이거 완전 댄스, 이거 참, 야, 이게 참, 이게 표현들이 참그 거식이에요. 3절 봐봐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짱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태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빔 눈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부를 칭찬하죠. 근데 여기서 망대 나왔죠. 상아망대. 4절에.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이 상아망대는 그 아가서 4장 4절에 이미 우리가 봤죠? 그저께 목을 망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참 빼놓고 넘어가 버렸네. 시간이 없어. 그렇죠? 아가서 4장 4절에 목을 망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천 망대가 방패가 달린 그 망대를 제시함으로써 그 여인이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자 쭉쭉 빵빵인가 봐요. 죄송하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신랑이 신부를 그냥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요, 중동지방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키가 가장 커요. 나무 중에. 그리고 우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자재도 사용하고 그늘과 과일을 제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더라고. 주렁주렁 막. 이거를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쭉쭉 빵빵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건 지금 참 내가 이거 설교하기가 애매해. 이거 자꾸 막
유방유방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그, 저희, 아내가 그 딸을 낳고, 이렇게, 이, 뭐야, 저질먹이는데, 야, 그렇게 신성, 그렇게 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포대기로 애를 엎고 콧미를 꽂으려다가 애가 밥 달라고 앵앵앵 울면은요, 애기들이 우는 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이 막 울어 지키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앵앵 울면 싹 돌려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저질먹이잖아요. 그때 그 아름다워.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판체는요, 사랑의 꽃을 그 뜻해요. 이거를 만다라화라고 그래요. 만다라화. 만다라화. 이 만다라화인데 이게 마취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와 뿌리가 사랑의 그 감정을 두드는 흥분제. 저 누구야? 홍준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아, 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런 시간에 입이 더러워져. 그런 발전제. 이제 그런, 그런 거예요. 흥분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합판체예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태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더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야, 이게 막 향기가 풀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7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쭉 보니까 신부의 발도 나오죠. 발도 이뻐 죽겠대. 넓적다리 나오죠. 배꼽 나오죠. 허리 나오죠. 유방 나오죠. 목 나오죠. 눈 나오죠. 코 나오죠. 머리 나오죠. 이거를 다 비유를 들었는데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뭘 봐도. 여러분 사람이 밉잖아요. 미운 짓 하면 막 숨질려고. 여러분 봐봐요. 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그 뭐야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면은 치명적인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뭐냐면 하나님한테 짜증냈어. 모세한테 짜증냈어. 아, 이 짜증내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요즘에 그 뭐야 습도가 높죠. 그걸 불쾌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불쾌지수가 높으면 승질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올라와. RPM이 막 올라와. 막 짜증을 내버려요. 그러면 상대는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갈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여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만 죽여버려요. 난 그걸 보면서요, 가나안 땅을 신약적 의미로 천국으로 보고 광야를 인생길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아무튼 이 여인이 막 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인물이 출중해도요, 짜증내고 미운 짓 하면 미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좀 들떨어지게 보이는데 하는 짓이 이쁘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은 신부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 극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껏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쭉쭉 빵빵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게 막 표현을 거침없이 막 너무나 이쁘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또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반영하면서 아름답게 성전에 나갈 때 주님은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쭉쭉빵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신자를 막 사랑해주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완전히 불나고 경매 넘어가고 완전히 정말 망해야 될 어떤 교회가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뭐 좋은 일을 한 것을 정말 선한 사업을 한 것을 그 이 빈민들을 위해서 엄청 좋은 일을 한 것을 수십 년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딱 살리더라고요. 돕고. 그러니까 누군가 제3의 눈. 우리가 옛날에 양진석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목사가 개호할 때 제3의 눈이 쳐다본 나를 항상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그런 의식을 하고 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제3의 눈이 아니라 직접 우리 신랑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여인처럼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한번 울어봅시다. 주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고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회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막 기쁘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런 체험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